안녕하세요. 저는 뾰티비에서 촬영했었던 연주입니다. 1탄보다는 화사한 느낌으로 돌아왔죠, 그쵸? 그쵸. 훨씬. 그러면은 수술 부위와 그게 수술한 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 건데. 저는 코 수술한 지 3개월 됐고. 수술 후에 어떤 삶을 지내고 있었는지, 주변 반응은 어떤지. 우선은 수술 후에 제가 밖에 지나다니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영업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가로수길 쪽이었는데, 또 언니들이 저를 붙잡고 너무 예쁘다고, 연예인 누구 닮았다, 이럴 수 없어요. 사측근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우선 옆 라인이 대박이다. 진짜 옆에 맞아. 너무 예쁘다. 그전에는 그리고 코가 되게 길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교정이 돼가지고, 많이 예쁘다, 결론. 예쁘다. 아, 예쁘다. 배수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수술했던 이유를 좀 간단하게. 첫 수술이 언제였지? 4년? 된것 같은데, 그때는 뭣도 몰랐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제일 저렴하고 안 찾아보고 상담하고 바로 했거든요. 저렴하다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무슨 연골묶기부터 해서 저한테는 안 필요했던 것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처지고, 안 그래도 내려오는 코끝인데, 막 웃고 생활하다 보면은 처지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옆에서도 막 제가 활짝 웃거나 그러면은, 그때도 말했다시피 막 조금 상처되는 말들 많이 듣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되게 못생겼구나. 내 코가 못생겼고, 이런 걸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재수술 결심했어요. 재수술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재료나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었나요? 우선 제가 귀연골을 안 썼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귀연골을 썼고, 그 다음에 실리콘. 근데 저는 연주님 영상을 받아봤을 때 붓기가 심하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응, 받았어요. 저도요. 근데 제가 그 일주일을 붓기가 엄청 심할 거예요라고 듣고, 거의 짠 음식 아예 안 먹고, 막 혹시라도 더 부을까봐 그냥 호박죽만 하루에 한 끼만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 빨리 계속. 빼지려고, 네. 네, 그래도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빠진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첫 수술과 재수술에 뭔가 제일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였을 것 같아요? 비교해봤을 때, 우선은 이거는 두 번째 수술은 믿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 코가 어땠는지 알려주셨고, 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케어를 해주시고, 끝나고도. 전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처음 병원은 끝나고 케어도 없었어요.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그냥 이런가 보다. 뭘 모르니까. 처음엔 다 그쵸. 이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여기는 사후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면 바로 오라고. 이런 게 너무, 아, 진짜 믿을만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붓기랑 통증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좀 어땠어요? 1주차는 저 여기 뒤에 목까지 다 부어있더라고요. 이 귀를 같이 해서 그런지, 멍도 여기 목 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주차까지는 붓기랑 살짝 통증이 있었어요. 코끝에 아림? 그런데 이제 진짜 3주차 넘어가니까 눈에 띄게 완전 바뀌고, 그 뒤로는 별다른 통증 없이 잘 잤죠. 3주차 때 모든 게 조금 다 네, 괜찮아졌는데. 괜찮아졌었어요. 그럼 바깥으로 약간 일상생활을 하는 건 언제부터였어요? 근데 제가 2주차 때부터 밖에 나가서 레슨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스크 끼고 다녔으니까. 티가 별로 안 났었구나, 그쵸. 그러면. 네, 좀 멍은 안 들었어요. 이쪽 주변에? 막눈 요즘에 멍은 없었던 것 같고, 붓기만 조금 심했다가 금방 빠지긴 했어요. 그쵸. 한달 차에도 완전 멀쩡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수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이미지 변화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딱한 가지 골라주세요. 그전에는 제가 첫인상이 엄청 세게 생겼다. 이게 좀 심했어요. 왜냐면 코도 엄청 뾰족했고, 뾰족하고 길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세 보이고 차갑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예쁘다? 목구멍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와서 예쁘다라고 할 아니야. 지금은 그 반대되는 이미지. 조금 더 뭔가 여성스럽고 러블리하다? 그전에는 뭔가 느낌이 겨울쿨 이런 느낌이면, 지금은 살짝 봄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아주 MG스러운. 바로 퍼스널 컬러로 가버리는가요?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겠죠, 알겠죠. 저그 올린 1차 영상 때 댓글을 봤거든요. 되게 짧은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아, 눈이랑 같이 했다고 댓글 달린 걸 봤어요. 눈이 너무
사수차에서 예쁘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화장 전후일 수도 있는데 그쵸. 눈 같이 안 했는데 제가 진짜 그 얘기 해주고 싶었구나. 너무 하고 싶었어. 눈 같이 안 했는데 아, 내 건데 1차 때는 눈을 거의 반쯤 감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얘기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진짜 제 거거든요.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뷰 앱을 다운받고 연주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반윤이 포즈. 이거 왜 됐어? 한 살에서 제가 이거 모를까? 모르겠어.